막 빠른 애들이 그냥 막 이런 애들 잡는 방법이. 안녕하십니까, 나 혼자 복싱 김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공격 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이 공격 박자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이렇게 원투 같이 단순한 공격도 실용적으로 좀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출발. 자, 이 공격 박자를 이 원투 공격 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제가 항상 어떤 기술을 설명할 때 이 원투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죠. 이 원투라는 공격 기술이 어떤 복싱 공격 기술이나 움직임에 좀 뿌리가 되는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원투를 잘 하시면 훅이나 어퍼의 변형도 쉽게 되고요. 방어의 연결, 움직임까지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원투를 강조하고 기술 대입을 원투에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원투를 가지고 이 박자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, 이게 훅이나 어퍼는 뭐 다른 게 있나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투나 원훅, 원어퍼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 알려드릴 공격 박자는 정박자의 원투입니다. 자, 이 정박자의 공격은 초보 시절에 처음 배우게 되는 공격 박자입니다. 자, 원투는 원투 자체를 하나의 기술로 봅니다.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힘 분배를 그 하나의 공격 안에서 5대5로 동일하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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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빠르게 하더라도 하나, 하나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정박자로 분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정박자로 공격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공격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작을 익히기 좋기 때문에 초보 때는 이런 정박자의 공격부터 시작하게 됩니다. 자, 이 정박자의 공격에 좀 익숙해져서 자세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박자를 변형하기 시작할 겁니다. 박자를 좀 빠르게 당겨 볼 거예요. 흔히 박자 쪼개기라고도 하는데요. 자, 아까 정박자의 공격에서 5대5로 두 손을 똑같이 공격을 했다면 이 박자 쪼개기에서는 뒷손에 더 강한 에너지를 싣습니다. 자, 이 공격이 가진 에너지가 10이라고 봤을 때 왼손에 견제와 교란의 3 정도의 힘을 써주고 결정타에다가 7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양 주먹의 속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상대한테 약간 시간차 공격, 그래서 상대의 빈틈을 만들고 좀 허를 찌를 수 있는 공격이 되고요. 많은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 그리고 뭐 UFC 선수들도 이런 박자 쪼개기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.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박자 쪼개기 기술을 하기 전에 정박자로 이렇게 충분히 상대를 공격을 하는 셋업을 해놓고 불시에 들어가 주시면 조금 더 잘 먹히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. 박자 쪼개기였습니다. 자, 이번에 마지막 기술인데 공격 박자를 좀 늘려볼 거예요. 요거는 좀 잘 안 하시는데 가끔 어떤 시합 장면에서 보면 이런 걸로 결정타가 딱 먹히는 장면이 있습니다. 왼손과 오른손의 공격 사이에 약간 시간차 갭을 두는 거죠. 반사적으로 툭툭 공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팜, 꽝 이런 식으로 상대가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뭐 반사적으로 받아치는 상대다 그러면 그거를 살짝 늘렸다가 꽝 때려주는 이런 형태, 박자를 좀 늘려줌으로써 오히려 공격 박자를 상대가 헷갈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자, 이 세 가지 정박자의 공격, 그리고 엇박자로 박자 쪼개기, 그리고 늘려서 박자 당기기, 박자 당기기 아니야, 이거 박자 늘리기. 요 세 가지 공격 박자를 잘 활용하시면 원투 하나의 기술이 좀 상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.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박자 이제 늘리기 있잖아. 그 여기서 좀 응용돼서 파생되는 게 이런 거지. 이렇게 쾅, 쑥쾅 이런 거. 이런 것도 박자 늘리기 사이에 움직임이 하나 들어가 주는 거고. 그리고 뭐 원투, 따당 이것도 이렇게 더블 잽. 툭툭툭 이런 식으로 팡팡팡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팡팡팡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
박자를 이렇게 늘려주잖아, 내가. 그러면 이 손에 끝까지 포커스 하고 있어야 돼. 내가 원투잖아. 그럼 원투, 땅, 땅, 이렇게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고, 원, 상대 보고 투, 이런 식으로. 이게 그럼 나중에 뭐 경우에 따라 원, 투인데, 빈틈 밑에 보이면 빵, 옆에 훅, 훅, 뭐 이런 식으로 변형도 가능하고. 나는 늘리기가 좀 좋아. 늙어서 쪼개기가 힘들어. 속도가 안 나와. 늙어서 이게 살도 찌고. 옛날엔 잘했는데 이게. 그래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이제 내가 한 40대 위로 좀 올라가셔가지고, 아, 속도는 좀 이렇다. 그럼 이거 늘려갖고 이렇게. 빵! 이렇게. 이게 복싱이 살라고 바뀌더라고. 내 나이 때랑 체력 따라서. 이게 어떻게 보면 내공이 다 쌓이는 거지. 빠른 게 능사가 아니야. 늘려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잡아버리는.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. 이렇게 막 하여 빠른 애들이 그나마 이런 애들 잡는 방법이 이렇게 또 훅 늦춰가지고 박자 꼬아버려가지고 잡아줘요. 아마추어 엘리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기술이에요. 또 진짜로 끝. 촬영에 사용한 글러브는 링사이드 코리아 캐나인 글러브입니다. 좋아요. 좋아요.